안녕하세요. 하이퍼테스 테스팅 오늘 수업을 한 그 가설 검정 부분에 대해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강의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 게임 다 아시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이제 비기면 다시 하는 걸로 하면은 결국 이길 확률이 일반 사람의 경우에는 0.5겠죠? 50%.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되게 가위바위보를 잘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두 번 해서 두 번 다 이겼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떻습니까? 강력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열 번 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열 번 다 이겼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주장이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이제 두 게임을 연속으로 이길 확률은 50% 곱하기 50%니까 25%겠죠.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증거는 강력한 증거는 아니죠. 하지만 10번을 다 이겼다면은 그 확률이 1024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약 0.1%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죠. 그래서 the probability of obtaining such result at random is so low that we may conclude that the event is not really a random event. 이게 이제 key idea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설 검정의 기본적인 스텝은 어떤 가정을 하고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증거를 수집하고 즉 데이터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 이제 그 가설을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리젝트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설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을 기무가설로 정하는 것인가는 사실은 좀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가 없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케이스로 정상적인 케이스로 믿어지는 그러한 것을 null hypothesis라고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하고자 클레임하고자 하는 가설이 있는 겁니다. 뭐 이 약이 더 효과가 좋다든지 어떤 교육 방법이 더 좋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 더 낫다라고 입증을 하는 거잖아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자 할 때 그 가설을 alternative 대립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이게 기무 가설 대립 가설이죠. 대립 가설. 그러면 이 가정을 마치 그 법정에서 판결하는 문제랑 유사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법정 크리미널 그 죄를 사법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피고는 길티하다는 즉 죄가 있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이노센트한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죠. 맞나? 증거주의 뭐 그런 건데 한국말로 하면은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유죄로 판결하면 안 된다. 이런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거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무죄하다고 판단을 하고서 가정을 하고 그럴 때 이 증거가 그 무죄라는 그 가설을 뒤집을 만큼 강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무 가설은 무죄했다. 대립가설은 유죄다 이런 얘기죠. 통계학에서는 결국 뭐냐면은
기무가설이 맞는 원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무가설을 주어진 것을 트루 모델로 하고 그것이 데이터가 얼마나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콜렉티브,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증거라는 것은 뭐 지문이라든지 등등등일 텐데 통계학에서는 결국 데이터입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은 뭐냐면 우리가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은 기무가설을 리젝트하는 것이고요. 충분하지 않으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무가설을 리젝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리젝트를 하지 못하나는 것이지 그것이 대립가설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제한된 관측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관측의 한계와 그런 측정의 한계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오류죠. 또는 죄가 있는데 실제로 죄가 있는데 무죄로 선고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오류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오류지만 또 이제 죄 있는 사람을 무죄로 해서 돌아다니게 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정의 측면에서 두 가지 종류의 오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오류가 사실은 좀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그러니까 뭐냐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를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타입 1을 제1종 오류, 그 다음에 타입 2에라는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를 이제 false guilty 이게 false positive 양성 이게 false negative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이 나왔는데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오는데 그것이 잘못된 양성이 나온 거고 이거는 잘못된 음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설 검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크리티컬 리전 죄송합니다. 크리티컬 리전 어프로치가 있고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전은 뭐냐면 결국 리젝트를 할 그 자료의 범위를 구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론이고 다른 하나는 p밸류를 계산하는 방법론인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과 비교를 하는데 그 주어지는 기준이 뭐냐면은 significance level이라고 해서 이것은 개념은 결국 type 1 error. 아까 왜냐면 이 type 1 error가 더 심각한 거거든요. 유죄를 그죠?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좀 심각한 거잖아요. 인권이나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것을 그러니까 타입 1 에러를 컨트롤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타입 2 에러를 그러니까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범위를 정하는 거죠. 타입 1 에러를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타입 1 에러가 주를 늘리면 어떤 디시전 룰이 타입 1 에러를 줄이는 것은 타입 2 에러를 늘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꾸로 타입 1 에러를 늘리는 것은 타입 2 에러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서로 그 하나 늘리면 하나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의사결정 문제에서는 통계적 의사결정 문제에서는 타입 1 에러를 바운드를 시켜놓자는 거예요. 그 바운드를 알파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0.05로 하는데
0.01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뭐 0.001로 이런 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그러한 웬만하면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특히 전어 같은데 자꾸 안 되거든요. 다시 해봤더니 왜 그러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좀 더 보수적으로 이제 잡으면은 뭐냐면은 새로운 발견이라고 주장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료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그런 면에서 이제 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새로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자, 뭐 이거는 이제 이그잼플인데요. 이제 지금 뭐냐면 크리티컬 리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어떤 거를 했더니 평균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평균이 원래 0인 집단이 있었는데 0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봤더니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0보다 크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런 이제 이 통계량의 어떤 통계량이 어떤 값보다 크면은 리젝트하는 그런 식의 형태를 갔는데 이거를 크리티컬 리전 결국 리젝션 리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디시전 룰이라는 것은 결국은 귀무과설과 대립과설을 세운 후에 이제 크리티컬 리전을 찾아서 그 안에 속하면은 리젝트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리젝트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형태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 크리티컬 리전을 어떻게 찾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크리티컬 리전을 찾는 방법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 되냐면은 검정 통계량이 있고요. 이걸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죠. 테스트 스태티스틱과 크리티컬 밸류 왜 그를 비교하는 형태의 에서 어떤 그 크리티컬 밸류보다 더 크면 이제 테스트 통계량이 값이 더 크면 리젝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젝트 못하고 이런 식의 이제 되는 건데 결국은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죠. 두 가지 이제 문제죠. 결국은 가설 검정의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통계량을 찾는 검정 통계량을 찾는 방법과 그것에 해당되는 크리티컬 밸류를 찾는 방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이제 파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파워 펑션이라는 것은 파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리젝트할 확률 데이터를 가지고 리젝트할 확률이에요. 근데 그 리젝트할 확률이라는 것이 어떤 확률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그것이 주어진 데이터가 그 주어진 파라미터의 함수거든요. 이게 지금 펑션 오브 파라미터일까 아닙니까? 펑션 오브 세타일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파라미터 그 리젝트 파라미터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파라미터 값이 변함에 따라서 아까 이 이그잼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